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력해볼 종목은 PSK, 규성 엔지니어링, STI, 에로티백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장비 쪽을 좀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도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실적이 지금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종목들이라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K인데요. PSK는 이제 1분기만 실적을 놓고 얘기하면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1분기 매출에 862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이 163억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나 35% 줄어든 수치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일회성 판매 보증비라고 하는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일회성 판매 보증비라는 것이 뭐 근시일 내에 이제 신규로 공급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준비 중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이슈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것은 비용이 발생하긴 했지만은 신규 장비 공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발생보다는 신규 장비가 구체화된다는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중화권 고객사로서 판매가 확대가 될 예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15% 매출 비중이었는데 올해는 한 25%에서 최대 30%까지 최대한 2배까지도 상승이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커질 폭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드라이 클리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다변화까지도 현재 있습니다. 일부 상반기에는 해외 고객사, 하반기에는 국내 고객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이 PSK 같은 경우에는 고객 다변화 그리고 이제 매출처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장비가 다각화됨으로써 올 한 해 내내 뭐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종목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TI입니다. STI는 이제 뭐 그 CCSS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앙 약품 처리기거든요. 중앙 약품 처리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본업이 굉장히 좀 잘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 인식률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연중 저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신규라든지 신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인식분이 이제 가장 적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중 실적 저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2분기 실적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신규 장비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고 있던 새로운 장비, 기존 장비들의 전성처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 개발 장비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리플로우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첫 수주 이후에 또 고객사 내에서 추가적으로 납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뭐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신규 장비 다각화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